대포주공 일단 한동 남기셨잖아요. 과거에 어땠는지 보존해야 된다고 그거 남기실 거예요? 시장되시면 근데 실용적이지 않죠. 너무 낭만적이에요. 강남만 발전시키자 이런 얘기가 반드시 나오거든요. 저는 그게 나쁜 프레임이라 생각해요. 예. 다 같이 잘 살자는 잘 거죠. 지하화 하는데 약 10조 예산이 들거든요. 예. 제가 하면 저는 더 할 것 그렇게 안 될 것 같은데요. 예. 그쪽이 강남대로보다 더 좋아집니다. 여기서 제가 평소에 궁금했던 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 네. 이게 인터넷에서도 아주 많이 회자되는 그 짤방이 있는데 개포주공 1단지 한동 남기셨잖아요. 그 박원순 시장이 그 미래 유산을 미래 이런 그 과거에 어땠는지 보존해야 된다고 그거 남기실 거예요. 혹시 시장 되시면? 아, 저는 안 남깁니다. 그러니까 그 근데 현 실용적이지 않죠. 예. 너무 낭만적이에요. 그럼 이제 좀 도시계획 측면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아마 정무부 시장도 하셨고 그리고 구청장도 하셨고 당연히 속에 품은 마음이 있으실 텐데요.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단절된 곳, 그것을 연결을 해야 되는데요. 예. 그 연결이 제가 유그린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예. 유는 25개 다핵 구조를 연결하는 예. 유나이티드. 예. 그 다음에 유는 지상에 있는 경부철도, 경부고속도로 또 2호선에 60km가 되는데요. 그 3분의 1인 20km가 지상에 있습니다. 지하철은 지하에 있다고 지하철이잖아요. 예. 근데 지상이 3분의 1이 있는데 아, 그렇죠. 그게 예. 80년 이후로 계속 그렇게 있는 거죠. 예. 그리고 4호선도 그렇습니다. 창동에서 당곡에요까지 또 지상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걸 지하화 해주는 거죠. 지하철까지. 그러면 예. 하나로 연결이 됩니다. 서울이. 그러면 연결이 되면서 서울의 공간이 넓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공간에는 숲길을 만들어서 기후 위기에 따른 환경 문제도 해결하는 거죠. 그래서 지하화 하면서 그 사업성이 나는 구간이 있고 사업성이 안 나는 구간이 있거든요. 예. 예를 들면 경부철도 지하화는 예. 그 주변의 수군 사업입니다. 그 구로 신도림 이쪽인가요? 서울역에서요. 서울역에서 용산, 예. 영등포, 신도림, 구로, 예. 금천 이렇죠. 예. 그다음에 또 위쪽으로도요 수색. 아 그렇죠. 네. 이렇게 가죠. 네네. 예. 네,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런데 1차적으로 서울역에서 용산, 신도림 구로 이쪽 11km를 지하화한다고 생각하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강남대로가 가수 싸이가 오빠 강남 스타일 세계적으로 그러잖아요. 예. 그 강남대로가 그 11km로 옮겨져요. 옮겨지고 강남대로 14선에 막 차가 오고 가는데 차 대신 숲길이 만들어져요. 그 철도는 밑으로 가니까요. 그러면 강남 부러워하겠습니까? 그쪽이 뜨는 마용성이 되는 거죠. 경부고속도로는요. 예. 50년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50년 후에는 거기 강북에 사시는 서울 시민들이 예. 지방에 한번 갔다 오려면 달래내 거기서부터 밀립니다. 엄청 밀리죠. 예. 예. 그 사회적 간접 비용이 수조원이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자 그런 거고요. 그렇게 하면 10차선이 예. 지하로 20차선을 가고요. 예. 그다음에 6.8km는 공원이 됩니다. 그리고 예. 인터체인지나 또 시설 녹지를 주거를 넣으면 15,000세대에서 2만 세대 정말 고급 주거 지역에. 그렇죠. 센트럴 파크가 앞에 있는 주거 지역에 나오는 거죠. 예. 주택 공급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더 멋진 것은 예. 예산이 남는다. 그 위에 네. 땅을 파는 건가요? 네, 민간하고 예. 같이 하면 예. 공사비가 3조 5천억인데요. 예. 실제로 최소한 6조 원이 나오니까 예. 2조 5천억 정도가 남잖아요. 예. 이걸 저는 서울 균형발전 기금화해서 철도 지하화 또 동부간선도로가 왜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또 2호선 지하화는
사냥대에서 예. 잠실역까지 9km 지하화는 세금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세금 없이요? 네. 네, 그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예. 예. 그러면서 4호선 조금 모자라는 돈 이렇게 해서 사업성이 높은 곳에 예, 예산을 사업성이 좀 떨어지는 곳에 같이 써서 상생하게 하는 거죠. 이게 서울시를 입체화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10차선이거든요. 왕복 10차선인데 이런 터널 구조로 이렇게 하면 왕복 20차선이 생깁니다. 그러면 교통문제 뻥뻥 뚫리죠. 그러니까 강북에 계시는 분이 경부고속도로 타고 지방 갔다가 오시는데 논스톱 그 밑에서 올 수 있어요. 가셨다고. 사실 저도 경부고속도로 지하를 하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거기는 입지가 너무 좋기 때문에 BC가 당연히 1 넘을 거로 사실 제가 기사도 썼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그 우려가 되는 게 일단 거기를 다루면 강남만 발전시키자 이런 얘기가 반드시 나오거든요. 정치적으로. 저는 그게 나쁜 프레임이라 생각해요. 예. 이게 다 같이 잘 돼야죠. 예. 그러면 강북에 사시는 서울 시민이 지방 갔다 오면서 예. 달래내 고개에서 예. 밀리잖아요. 예. 그 밀리는 그 사회 간접 비용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수익을 강북 인프라 개선에 쓰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서울 전체가 세계적으로 멋진 도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건데 예. 다 같이 가라앉자는 거죠. 다 같이 하지 말자가 아니라 이제 좀 다 같이 잘 살자는 잘 거죠. 살자. 예.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그 지금 용산에서 구로까지 지하화하는데 약 10조 예산이 들거든요. 예. 지금 용역이 그렇습니다. 근데 예. 제가 하면 저는 더 할 것 그렇게 안 될 것 같은데요. 그 예산이 나올 것 같은데 예. 2조가 모자란대요. 그거를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예산으로 이렇게 패키지로 해서 가면 되죠.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쪽이 강남대로보다 더 좋아집니다. 근데 이렇게 발상의 전환을 하면 이루어지는 일이죠. 2호선 이렇게 동그랗게 돌아가는데 동북쪽 라인하고 서남쪽 라인이 이게 지상철이잖아요. 이걸 다 묻으신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단계적으로. 요 지역 한양대에서 잠실 나루역까지 11km를 어떻게 재원 투입 없이 세금 국민의 혈세 투입 없이 지하화를 할 수 있느냐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여기 저는 이쪽에 한양대에서 겸임 교수를 2년을 해서 예. 이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요. 알면 알수록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쪽에서 오선하셨거든요. 그 광진을인가요? 광진을이죠. 예, 예. 그리고 이 광진 구민들의 수건 사업입니다. 성동, 광진 이게 송파까지 이어지는데요. 네, 공약을 보면 나 같은 중진이 힘 있는 중진이 해서 가야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당선을 되셨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헛공약이에요. 정성이 없었던 거죠.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는데 해법을 안 찾고 계속 용역만 하는 거예요. 용역만 세 번째 하는 겁니다. 아, 용역 세 번이나 들어갔다. 네네네. 예. 그런데 제가 오늘 솔루션을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지금 여기 전체가 9km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서울 숲과 뚝섬역은 서울역, 한양대는 한양대 주변하고요. 뚝섬역은 서울 숲, 성수역은 그 성수 재정비 촉진 구역이 있습니다. 예. 건대는 건국대학교 입구가 있고, 구의역은 여기 지금 한창 개발되려고 하죠. 또 예. 관변역도 동서울 터미널과 같이 이렇게 있는데, 이 주변을 전체 지하화하는데 예. 2조가 듭니다. 생각보다 적은 것 같기도 하고 용역이 2조입니다. 예. 근데 저는 더 적게 들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일단 용역 결과를 존중해서 2조라 그러자고요. 예. 그런데 2조를 어떻게 할 건가 할 때 지금 변창흠 국토부 장관께서 예. 예. 지금 용적률을 고밀도 개발하겠다 하잖아요. 그렇죠. 중공업 지역도 500% 용적률 주겠다 하잖아요. 여기도 중공업 성수역. 그렇죠. 중공업 지역이죠. 네, 예. 네. 여기를 이 주변을 전체적으로 중공업 그걸 합니다. 용적률을 500%를 줍니다. 현재 용적률은 250%, 예. 300% 이 정도 돼 있거든요. 예. 그리고 늘어나는 용적률 250% 중에 절반이 안 되는 100%만 예.
공공기여로 현금으로 해도 현금, 예. 2조 2천억이 나옵니다.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엄밀하게 안 해봐도. 제 계산 다 했습니다. 예. 예. 2조 2천억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그동안에 여기 공사, 예. 공사할 동안 2호선 전철역은 그러면 서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죠. 예. 근데 제가 그 용역을 보면서 좀 답답함을 느꼈던 게, 예. 왜 이거를 위에 지상철 그 구간을 예. 철거해야 되느냐. 철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그 지하로, 예. 지하철, 지하화 하는 공사를 할 동안 계속 다니고, 아. 그 다음에 공사가 완료되면 지하로 가요. 그리고 이 남은 거는요, 예. 발상의 전환이 필요해요. 여기 있죠. 예. 9km짜리 예. 하늘 숲길을 만들면 됩니다. 뉴욕 하이라인 같은 그런. 그러니까 지금 서울역 예. 앞에 7017은 저는 짝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예. 진짜로. 예. 그런데 이 만들면 2만 7천 평 가량의 평수로 하면요. 예. 그 숲길이 생기거든요. 예. 그리고 그 하늘숲? 하늘숲. 하늘숲길이죠. 그리고 이 주변이 전부 다 중상향이 되잖아요. 예. 그러면 이 숲길의 높이하고 그 주상복합, 예를 들면 타워 팰리스 같은 게 이쪽에 올 수가 있거든요. 예. 거기 3층하고 연결해 줍니다. 여기 연결해서 다리를, 브릿지를 놔요. 예. 그러면, 그 3층이 공개공지가 또 그 정도 나오거든요. 예. 공개공지는 뭐 부동산 하시는 분 다 아실 거예요. 그 예. 공개공지는 문화시설을 넣으면 됩니다. 도서관도 넣을 수 있고요. 음악홀도 넣을 수 있고요. 영화관도 넣을 수 있고. 예. 예. 차, 뭐 이렇게. 뭐 카페 같은 거 넣을 수도 있고. 그러면 이 전체가 저는 요즘에 마용성이 뜬다 그러잖아요. 예. 마포, 용산, 성동 예. 뜻잖아요. 예. 마용성광. 되죠. 네, 되죠. 예. 아, 또 하나 더 있어요. 이 여기 보면요. 예. 잠실 철교 있잖아요. 예. 이 철교를 저는 정말 멋지게 하는 구상을 갖고 있어요. 이 철교 위를. 철교를, 이렇게 다 예. 공원으로 오잖아요. 아, 철교까지 연결해가지고. 네네네네네. 이렇게 해서 강남하고 바로 연결시키는 거죠. 네. 성수 이쪽은 지금도 되게 좀 젊은이들의 핫한 공간이긴 그래서 한데 젊은의 되면, 거리를 만드는 예. 거죠. 지상화된 데가 여기 말고도 또 반대쪽도 있잖아요. 있죠. 거기는 예. 거기 도림천이 있어요. 예. 네, 도림천을 예. 양재천처럼 만들어야 됩니다. 아, 양재천은 학이 날라다니다라고. 예. 네네. 예. 그리고 금붕. 금붕어도 있대요. 네네. 네. 도림천은 양재처럼 못 만드냐고요. 제가 그 플랜이 있는데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그 사실 된다 하더라도 뭐 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이제 그런 우려는 서울시장을 저처럼 쏙쏙들이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도시계획 기반 권한은 시장이 갖고 있습니다. 네. 그건 정부가 갖고 있지 않아요. 네. 그래서 제가 서울시 주택 문제를 만든 최고의 주범은 10년간 시장을 한 전임 시장이다. 이렇게 수시로 말씀드리는데요. 용적률을 어떻게 한다. 그 다음에, 이게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규제를 푼다. 이런 거는 대부분 서울시장이 갖고 있습니다. 정부는요, 지금 이제 서울시가 정부에게 요구하다가 퇴짜막인 게 있는데요. 예. 그거는 뭐냐면 고밀도 개발을 민간이 할 수 있게 하는 그 지금 1종 주거지역, 1종 일반지역, 뭐 그다음에 3종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이렇게 있잖아요. 예. 그 사이에 고밀도 개발을 할 수 있는 섹터를 하나 만들자. 예. 그건 입법사항이거든요. 정부에서 해줘야 되거든요. 그게 안 될 뿐이지 지금의 현행 제도 하에서는 예. 서울시장이 다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거고요. 예. 두 번째로는 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게 있고 예. 혹시 예산 반영해야 될 게 있으면 의회 예. 동의를 거쳐야 되죠. 예. 근데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시민의 힘으로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시장이 대권을 가겠다 해서 과속 운전하거나 또 서울 시정을 잘 몰라서 초보 운전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예. 저처럼 시정을 잘 아는 일 잘하는 모범 운전자가 딱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예를 들면 2호선 지하와 이거는 서울 시민 여기 주민들이
수십 년 수건 사업이잖아요. 예. 이런 거를 한다고 할 때 그러면 뭐 조금 하려면은 이제 설계를 해야 되잖아요. 실시 설계 이런 거 할 때 예산이 반영될 때 의회에서 안 해주면 여기 시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여기 있는 국회의원이랑 예. 구청장이랑 이 출신 시의원들, 구의원들을 들들들들 민원을 넣으시겠죠. 예. 그래서 중심은 시민 중심이다. 정치를 생각하면 안 된다. 예. 어떻게 하면 시민이 다 같이 편리하고 행복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느냐. 이 방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12월 31일에 찍지만 내년, 그러니까 2021년에 나갈 건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레이스가 달아오르면 그때 한번 또 모시겠습니다. 그때는 아마 또 새로운 것을 보여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되게 감사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